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수공은 40만 대였음이에요. 버프가 빠지면 30만 30만이었고 주드셋은 5675입니다 어, 유니온은 현재 3777까지 올랐습니다. 링크는 기본적인 링크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나섬링 9% 연금술사 1% 2% EPI 반지 골든클로버 64에 덱 6% 오트가르트 027에 올텍 5에 데미지 5%에 06%에 힘 012 6%에 010에 덱 9짜리 조 그린 펜턴트 원더러의 76 초업에 9% 응축이 48 초업에 덱 3% 아쿠아틱 4%에 덱 9% 상위 64 초업에 덱 9% 5% 초업에 05에 9% 4에 28 초업에 에디 010에 9% 장갑 6에 16 초업에 9%에 010 블랙메탈 숄더 9% 대아시도서 75 초업에 9% 비즈아트 48 초업에 6% 펜살리로 스키퍼 케이프 03%에 이터널 매그넘, 멘토스 배지 데미지 3%에 엠블렘까지 이렇게 템이 마무리되었고요. 어, 여기서 이제 골든컬러버나 장갑이라든지 신발은 토드에서 다시 팔 수도 있고 펜살리로도 어떻게 보면 동일하죠. 어, 그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트가르트도 동일하고 웬만하면 이제 다음 템으로 넘어갈 수 있는 템을 위주로 하고 싶었습니다. 캠 왜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용기가 가득하게 되어있냐. 빛이 비쳐서 그렇구나. 아 그렇고 사냥터는 어떻게 했나. 사냥터 아 이렇게 만들겠구나. 그게 해야 돼. 140부터 160까지 커피 머신에 있어. 160부터 170까지 커피 타워 코딩 타워 커피 머신 4층. 4층. 4층이 맞나? 3층인가? 지역 좋은데. 아, 4층인가 보다. 170부터 180까지 지구방위 본부 6에서 하고 180부터 190까지 발굴지역 2에서 하고 서울길 이렇게 했고요. 아 난이도 그냥 할만했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맞지? 할만했다. 이 정도면 할만하지. 제일 힘들었던 것 서울길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 물약을 손으로 먹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펜 물약이 없으니까 이게 공격을 FF로 하다가 D를 누르면 이제 그 뭡니까 총 그 그거 나가자 사냥 나가지 않습니까? 어 그때 물약이 안 먹어져요. 물약이 안 먹었지. 그래서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 요게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